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여름을 느끼시죠? 네. 네. 더울 때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에어컨을 켭니다. 에어컨을 켜군요. 얼음을 네. 먹어요. 얼음을 먹어요. 우리 집은요, 웃기는 게 그 사기 이 시공한 그 시공자가요. 에어컨을요, 에어컨을 흉내만 달아놓고요, 실외기를 안 달아놨어요. 그래놓고 공사 끝났다고 돈 달라고 하는 그런 희한한, 네. 아, 여름을 더 덥게 만드네요. 네, 이번 여름 내내 이 에어컨 달지도 못하고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그렇고, 지금 그것만큼 답답한 사연을 어떤 남학생한테 받았어요. 네. 근데 누구시죠, 나오신 분? 저 토라입니다. 토라! 맞아요. 그동안 못 뵀는데. 아, 네. 저 잠깐 바다 건너 일본에 다녔습니다. 아, 일본에 다녀오셨군요. 네. 누구시죠? 이웃집 언니입니다. 이웃집 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낙상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네. 네. 다니면서 핸드폰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사연 있으세요? 공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사연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교육열이 높은 학교 중 하나인 강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합니다. 반에서 13등이나 15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사교육을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학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 등 많은 학원을 다녔습니다. 저는 국제중에 들어가기 위해 잘 알지도 모른 채 공부했습니다. 또한 항상 반장 선거에 나갔고 학교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을 대부분 참여했으며 전교 회장 선거에 나가 전교 부회장 또한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맨티스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내성적입니다. 그렇게 목표했던 국제중 진학이 좌절되었고 집 근처 중학교 입학 후 1학년 첫 시험에서 너무 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그러하듯이 학원은 계속 꾸준하게 다녔고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중상위권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강남교육청 과학영재나 모 대학의 지구과학영재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은 제가 싫어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 때문에 명문고에 진학이 또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진학과 달라진 점은 저에게 꿈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를 돌아본 결과 저는 남들과 어울리는 것과 누군가에게 명령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일반 회사에 들어가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영화감독이라는 장래 희망이 생겼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많은 시간을 공상과 상상에 할애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저에게 알맞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세뱃돈으로 캠코더를 사서 친구들과 단편 영화도 찍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성적은 대부분 중위권에 머물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행히도 부모님은 저의 꿈을 지지해주지만 제가 대학에 꼭 가야 하냐고 물으면 엄마는 항상 대가리에 똥만 차가지고 영화감독이 될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공부와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에 계속 끌려다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취를 하기로 거의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엄마가 독서실에 가라고 하면 독서실에 가기가 싫고 인터넷을 그만해라 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저의 청개구리 같은 심정 때문입니다. 아예 독립하면 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도 자취를 허락하셨지만 걱정 많은 저의 성격 탓에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전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고자 하는 의지도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반에서 5, 6등은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신은 자료가 중요해서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딴 생각을 자주 하는 저에게 학원이 잘 맞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 학원에 다니지 말까요?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자취를 할까요? 대학에 꼭 가야 하나요? 공부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공부에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 의욕 생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안 하면
그렇죠. 안 하면 되죠. 근데 저는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네. 뭔가를 하고는 싶진 않은데 네.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면 그렇죠. 진짜 더 의욕 안 생기죠. 더 의욕이 안 생기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정확히 이 남학생의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 남학생 그냥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압력 또는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 이것이 본인의 더 공부할 의욕을 날려버린다라는 사실을 이 사연 보낸 남학생은 알까요? 모를까요? 계속 고민만 하고 뭐 또 어떤 선택을 하지도 못한 채 그렇죠, 답답한 상황만 그렇죠. 그러면 뭐 질문 네 가지 한 것부터 우리가 답을 해주면 되죠. 학원에 다니지 말까요?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뭐에 도움이 안 돼요? 공부를 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안 맞는데 또 그럼 학원을 계속 다니면 그게 뭐 공부 의욕이 생길까요? 이 학생이 계속 학원에 다니지 말까요? 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공부를 하긴 해서 대학에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학원에 다녀야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왜 학원에 다녀야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반에서 5-6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내신은 자료가 중요해서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학교의 내신 성적을 학원에서 받는 자료나 시험을 치기 위한 자료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 학생은 생각하고 학원은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기보다는 시험 성적을 올리는 그 용도로 학원을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이 학생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그걸 사연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학원에 계속 다니지 말까요? 라는 그 질문에는 뭐가 담겼냐 하면 제가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내신 성적을 좋게 올리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원을 다녀가지고 내신 성적을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든지 그런데 도움이 안 돼요. 본인도 계속 중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 많이 그렇죠. 이미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성적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학생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학생은 지금 강남에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데 본인 스스로 공부를 잘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교육을 하는 거는 대개 당장 어떤 결과를 시험에 통과를 하거나 결과를 얻기 위해서인데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성취의 경험을 얻지 못하는 실패의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이 사연 속에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린 시절부터 사교육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단순하게 이제 이 사연을 보는 건데 이웃집 언니는 사교육 받았어요? 어릴 때? 받았죠. 그래서 사교육을 받으면서 본인이 공부를 잘한다는 경험과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경험을 가졌어요? 저는 솔직히 경 잘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는 공부를 못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웬만큼 공부를 잘해라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잘한다고 보여준다고 이렇게 느낀 적은 별로 없어요. 공부를 하는 거는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그랬어요.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사실은 국제중학교 들어가려고 막 공부를 했으면 애가 그래도 이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학하고 영어하고 논술하고 등 많은 학원을 다녔대요. 이건 뭘 이야기해요? 누가 보냈으니까 했겠죠. 아니죠. 그 엄마가 집에 돈 좀 있다는 이야기죠. 돈이 충분히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학원 보낼 만큼 남 못지않게 쓸 돈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두 분은 초등학교 때 수학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 다녔어요? 아니요.
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회했어요. 오, 진짜 신집안 출신이네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과외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누구야 했더니 앞으로 너와 함께할 과외 선생님. 그래서 함께 했어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오래 함께 하셨네요. 네. 어쨌든 이 사연 준 친구는 참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아이였기 때문에 남학생 로맨티스가 엄마가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따라갔을 걸 생각해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 치명적인 거는 아이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 그 부분 지금 사실 이 사연 읽으면서 제가 계속 마음이 약간 울컥울컥한 게 네. 저도 계속 오랫동안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는 안 돼 이런 네, 식의 경우 스스로. 처음에는 뭐 계기가 어쨌든 간에 그 나중에 오랫동안 스스로 저한테 아 너는 잘 못하고 해서 해도 잘 안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뭔가 그래도 누가 봤을 땐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한테 만족스럽지 않고 네, 그래서 성취감이 뭐지? 누가 봐도 이거 잘한 거라고 성취감을 만든 거라고 충분히 얘기를 해줘도 난 그게 성취감인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학생 너무 감수성이 풍부하고 많은 시간을 공상과 상상에 할애하는 이 애매한 아이가 이 중학교 국제중 가는 것도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도 특목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떨어졌어요. 명문고의 진학 또한 좌절됐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특목고가 떨어진 거죠. 그죠? 과학 영재, 모 대학의 지구과학 영재도 했대요. 그래서 과학은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됐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가르치는 거는 그 과목을 싫어하게 만드는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고 또 부모가 형편이 되고 또 아이한테 더 좋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는 망가지는 아주 한국 교육의 이 역설적인 상황을 이 사연 보낸 친구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꿈이 생겼대요. 무슨 꿈? 영화. 예, 본인이 공부하는 거와 완전히 도피하는 듯한 꿈. 그러면서 멋있는 거. 그게 영화 감독이에요. 꿈과 대학 가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약간 공부, 대학, 꿈이 약간 삼각관계처럼 느껴지는 이 안에서 계속 성부와 성자와 성신. 네, 뭐 이런 거예요. 네, 공부와 대학과 꿈을 함께 하소서 이런 거예요. 세상에. 그렇군요. 네. 저는 이 친구가 공부가 영화 감독이랑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영화를 찍을 때 소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또 뭐 연극영화과를 뭐 가지 않아도 배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학생은 현재 자기가 생각하는 꿈이라든지 공부에 대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협소하게 그러면서도 본인이 다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가 하고자 하는 영화감독이 되는데 지금 뭔가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고 뭔가 공부하고는 좀 담을 쌓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스스로 나름대로 답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실제로 박찬욱 감독 같이 또는 봉준호 감독 같이 그렇게 나름대로 뭐 한국사에서 성공하고 세계적으로 좀 알려진 감독이 되려면 아 그래도 대학이라도 나와야 돼요. 뭐 꼭 연극 영화학과 안 나와도 되지만 네. 물론 김기덕 감독처럼 도 할 수 있는데 김기덕 감독은 또 조금 다른 성향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한국사에서 대학은 누구나 마치 초등학교처럼 가야 되는 교양 과정 그거라는 거를 또 알려주는 거죠. 그건 대학에 가서 뭘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만은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학원만 돌리려고 하는 엄마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이는 공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자취를 할까요? 자취를 하면 공부를 더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공부를 더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본인은 사실 다른 사람이 뭐 있거나 그러면 더 공부를 못한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나가면 편하게 공부할 거다. 혼자 집에서 나가면 아주 마음 편하게 퍼질러서 놀기보다는 뭐 자거나 네. 뭐 완전히 무기력하게 지내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뭔가 그 집에 엄마 누군가로부터 떠나고 싶다라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뭔가 내가 독립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독립이라는 걸 또 착각해서 자취를 하겠다. 네. 맞아. 독립하는 거하고 자취하는 거하고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사실 엄마의 잔소리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거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고 대학에 꼭 가야 하나요? 대학에 꼭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너가 뭘 원하느냐에 네, 달려있겠죠. 네, 네. 근데 이 학생은 뭐를 원하고 있어요? 영화감독을 하기를 원하죠. 대학에 안 넣은 영화감독과 대학을 넣은 영화감독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찬우, 나 대학 나왔어요. 김기덕 감독. 얼마 전에 미투로 문제가 됐던 그 사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학생의 엄마가 대학 안 넣은 영화감독 머릿속에 똥만 찼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공부 여기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이 친구의 기본 문제인 거예요. 앞에 질문한 거는 본인 딴에는 이제 엄마하고 싸우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좀 뭔가 있어 보이려고 이야기한다고 던진 질문이었는데 본질적인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냥 공부 여기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이제 상담을 한다는 거는 이 학생이 왜 공부 여기 안 생기는가? 사실은 이 M자형 프로파일에 로맨과 아이디얼이 높고 칼초가 높은 이 학생은 상당히 나름대로 이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왜 공부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만 있으면 공부를 아주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히 있는 애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동안에 본인이 공부를 잘할 수 없다라는 자기 인식을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 온 경험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이가 공부할 의욕이 없고 자기가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사연을 보낸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상담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친구한테는 진짜 자기가 이 친구는 벌써 자기가 어떤 특성을 가진지 이미 로맨티스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했는데 본인의 아이디얼리스트적인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방법의 공부가 자기한테 공부에 대해서 재미를 가지게 하고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지 그것만 이해를 하면 이 친구는 공부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공부에서 가까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M자형의 성향의 아이가 칼출이 높은 거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공부나 학원에서 하는 공부 특히 시험을 위해서 하는 공부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혼자 스스로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공부 계획을 만들고 또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1년 반 만에 인서울 대학 들어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2년 정도나 3년 정도 생각을 하면 본인이 얼마든지 더 괜찮은 대학이 아니라 더 좋은 자기를 위한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학생이 자기가 가진 이 다급한 마음에서 학원에 다니지 말까요?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자취를 할까요? 대학에 꼭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공부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가장 이 본질적인 질문에서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공부가 뭐고 또 일반적으로 학원이나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진짜 지금 필요한 거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공부인가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인가
이거에 대한 구분을 본인이 정확히 하게만 하면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를 하는 방법은 금방 이 학생이 습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 회사에 들어가 취직을 해야겠다 생각을 버렸다는 것도 영화 감독도 어떻게 보면 뭐 그 스폰을 받기 위해 또 막 또 압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 벌써 결정해버린 것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아쉽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학생의 고민에. 그거는 본인이 자기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고 자기가 어른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또는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갈 생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의 어떤 사고의 틀 또는 자기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었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네, 계속 두 분은 제가 이야기하는데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황심소 보시는 분들이 그냥 황 교수 지 제자 두 명 데려다 놓고 그냥 꼭두각시 흉내내게 만든다고 저를 붙들고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 그러면 안 돼! 제대로 상담을 해줘야지! 이렇게 그러시던데 어떻게 오늘 참가를 해보시니까 뭐 본인이 좀 이 사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입이 돼서 계속 이 친구의 입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면 되게 초조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히려 말을 많이 못하고 약간 생각에 잠겼던 것 같아요. 너무 이 사연에 공감이 되고 마치 내가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돼서 머리가 멍해지고 네, 네 그렇군요. 네. 뭔가 시험에서 계속 성적은 나오고 못 갈 것 같고 대학은 못 갈 것 같고 뭐 강남의 사립고등학교에서 반에서 3등 하신 분도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단 말이죠. 예, 그 이 친구의 상황을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막 되살아나면서 네. 그렇군요. 네. 본인은 그러면 반에서 3등 할 때 나는 괜찮은 대학에 갈 거다 갈 수 있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는 생각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 공부를? 네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가 제일 초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오히려 3학년 때는 그냥 이렇게 닥친 대로 했던 것 같은데 네.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쯤 되면요. 네. 로맨 성향이 높은 애들 그리고 자기에 대한 뭔가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큰 애들은 거의 경기 반응을 일으켜요. 네. 그래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수업 시간에 쓰러지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 그거에서 그냥 본인이 아무것도 못하는 마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약간의 발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신체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는데 본인이 그 부담감 때문에 자기가 이제 모든 게 뭐 나에게 희망이 없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고 그것 때문에 상담을 오는 아이들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자 옛날에 본인이 겪었던 걸 그대로 겪는 듯한 남학생의 사연을 접하니까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 마지막 네 가지 보내주신 질문 보고 이분 진짜 막 엄청 혼란스럽겠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앞에 뭐 공부를 잘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처음 보자마자 느낀 게 이분 진짜 무기력을 계속해서 경험하셨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답답하겠다 진짜. 그래요. 네. 그럼 내가 이 답답한 학생의 사연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답을 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문제를 계속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몰라 하고 답답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험 대학 가는 것과 꿈을 그렇게 같이 연결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조언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학생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시죠? 도라입니다. 예집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